가슴은 간질간질, 심장은 바운스바운스. 본격 소녀 감성 학원 로맨스 오글지 보보보보보. 오늘도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살려낼 그들, 메마른 감성에 사랑의 담비를 주룩주룩 내려줄 그들, 오늘의 남주 여주를 소개합니다. 먼저 오글주의보의 블랙 카리스마 유키스 훈. 내 앞에서 울지마. 난 교통사고도 안 무섭고 암도 안 무섭고 괴물도 안 무서운데 네가 우는 건 무서워. 여기가 아파. 심장이 더 세게 더 잘한다. 다음 분입니다. 뮤지컬로 다져진 연기 내공이랑 이런 것, 멜로, 공포, 막장, 치정, 사극, 나에게 맡겨라. 오늘의 여주인공 AOA의 초아! 폐하, 내 사람들이옵니다. 폐하의 사람들이 아닌 이 미실의 사람들이옵니다. 더. 잘한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특별히 심심타파 애청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수현, 송중기, 이종석을 잇는 순정파 남배우 비욘세의 공찬! 이 사람 만나지 마요. 나한테 와요. 내가 더 잘할게. 누난 내 심장이니까. 누나가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단 하나의 심장이니까! 화요일 오글주의보 유키스 훈, 비욘세의 공찬, AOA 초아씨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완벽히 또 새로운 조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좀 어색하지만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힘찬 박수 세 번 시작. 훈 씨. 네. 아니 그동안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어떤 얘기요? 드라마 들어가셨잖아요. 아 예, 좀 쑥스러워서 얘기 못했습니다. 아니 예쁜 남자 들어갔다고 그걸 왜 말을 못했어요? 아 많이 쑥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공중파 첫 작품이다 보니까. 예, 아니 원래 태권도 실력을 좀 앞세워서 도복을 네. 입고 나오던데 무슨 네. 역할입니까? 그게 예? 분노에, 항상 분노에 못 이겨서 사는 친구예요. 그 기분에 따라 띠 색깔이 바뀌고요. 어, 예. 동심이 생각난다 그러면 노란 띠. 예? 어, 핑크빛 꿈을 꾼다 그러면 핑크색 띠. 어, 아 그래요? 네. 거기에 머리는 빨개서. 네, 분노에 가득 찬. 극 중에서 우리 여자 주인공 아이유 씨의 동생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제가 오빠지만 동생으로 나오죠. 아, 예. 친동생인 거잖아요. 네, 친동생. 아, 맞죠. 아, 나이는 원래 오빠예요? 네, 나이는 원래 아이유 씨보다 오빠죠. 아, 그래? 그렇구나. 아, 훈 씨 네. 되게 어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이 안 어리네요? 저 많이 어려요. 몇 살인데요? 23살이에요. 어? 많이 어리네? 아이유 씨 몇 살인데요? 21살이에요? 21살이시죠. 아, 많이 어리구나. 네. 아이유 씨가. 알겠습니다.